얼음 속에 산다고 이름 붙여진 빙어는 겨울 축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실정인데요. 경기도가 어린 빙어 140만 마리를 도내 저수지에 방류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성시 장안면과 평택시 포승읍 사이에 위치한 인공저수지 남양호. 곳곳에 물이 담긴 커다란 비닐이 보이는데 이 속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어린 빙어가 있습니다. 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물고기 희리는 0.5cm에 불과해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 이번에 방류된 어린 빙어는 올 겨울이면 성어로 자라게 됩니다. 빙어는 보통 1년생으로서 이제 오늘 0.5cm 정도의 작은 부화자어를 방뇨했는데 한 겨울쯤이면 7, 8cm 정도의 성어로 다 성장하게 됩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90년대부터 빙어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 자연 상태에서는 빙어 수정란의 부화율이 낮아 2020년부터는 직접 수정란을 부화시킨 후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을 방류하는 방식 대신 병 부화기 방식을 활용해 5%에 불과하던 부화율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엔 화성시와 평택시의 남양호, 안산시 탄도호 등 도내 저수지 두 곳에 어린 빙어 총 140만 마리를 놓아줄 예정. 기존의 빙어가 방류됐던 곳인데 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량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환경 보호 내수면 개선을 위해서 이 빙어를 자원조성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또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어린 빙어 방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다슬기와 붕어, 미꾸리, 쏘가리 치어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